아마 저 백투방의 BO7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 어셋의 설정에 BO6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하네요. 근데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니에요. 관계자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전달받은 거기 때문에 햇빛 선수 선리치 않아요. 그래서 이미 이 매치는 내가 이겼다. 선리치를 합니다. 선리치하게 되면 아마 패멀 할것 같긴 하거든요. 패멀 안 하고 하는 경우도 햇빛 선수 한번 하는 거 봤는데 결과가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터틀락에서 한번 박준 선수 상대로 선리치 하는 거 봤거든요. 근데 그때 리치 뭐 픽까지도 아무것도 못하고 졌는데 역시 멀티 가죠? 멀티를 일단은 하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선리치를 할 거면. 일단은 네로비언 타워 지웠나요? 네로비언 타워 이번에 일찍 지웠어요. 이거 완성만 되면은 늑대 견제는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웬만하면 안 잡힙니다. 한개 완성돼 있으면은 컨트롤 하게 되면 웬만하면 안 잡히고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리치 9를 코일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9를 안 잡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은 펑타스틱 하나도 안 당했고요. 박준 선수 반응 조금 안 좋, 안 좋았죠? 라고 말하려는 순간, 리치 디나이, 늑대 디나이. 근데 2레벨이 됐으면은, 이게 리치도 1레벨이랑 2레벨이랑 되게 차이 크거든요. 팬버를 했을 경우. 리추얼이 찍히게 되면은 저 9를 대낮처럼 살리지는 못하는 대신, 저 9를 리추얼로 디나이를 치면서, 그 마나를 가지고 파시어를 몰아낼 수 있거든요. 노바 계속 늑대랑 파시어한테 써주면서, 피 없는 9홀이랑 해골은, 리추얼로 디나이 해주고, 마나 채우면서. 일단 시작 그림이 해피한테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근데 또 봐야 돼요. 리치가 이 상황에서 피 채우기가 애매하고, 포탈도 팔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 홀업 하고 나서, 세컨용 쉐온이나 뭐, 칩튼 해도 되고, 스스 찍고 뭐, 레이더랑 같이, 레이더나 민나 같은 거, 2티어 명령이 올 때, 리치가 허무하게 잡혀가지고 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잘 막아도, 나중에 리치가 뭔가 사냥하다가 혹은 뭐 진출했다가 허무하게 잡히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첫 단추를 끼웠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직 해피 선수가 유리하다고 할순 없고 그냥 진짜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어요. 8호 근데 8호 이런 건 되게 잘 맞거든요, 리치가. 봐야 되겠습니다. 박준 선수는 8호를 선택했는데 리치가 계속 노바 무한으로 써주면서 이거 네로비안도 있고, 아, 그냥 금광 까겠다인가요? 이게 8호에 잘안 밀려요, 리치가. 근데 박준 선수의 선택이니까 좀 봐야 되긴 할 텐데, 금광 어느 정도 압박 주면서 9을 몰아냅니다. 이거 9를 한번 다 뒤쪽으로 몰아내면 금광 점수 한번 할수 있어요. 아, 근데 노바 타이밍 되게 좋아요. 노바를 미리 썼으면은 헤드헌터가 붙어가지고, 그래도 캔슬. 일단 다시 지은 나무는 있긴 한데 바로 지금 다 몰아내고 나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캔슬 시켰으면은 계속 캔슬되면은 민나 날아오는 타이밍에 공중 때릴 수 있는 병력이 없어서 무한으로 금광 캔슬되고 게임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루트로 가려는 걸까요, 박준 선수? 이거 또 한번 캔슬할 수도 있겠는데요? 다못 몰아내서? 그래서 되죠? 안 치나요? 8호가 안 치면은. 캔슬 될것 같죠, 근데? 아, 또 캔슬. 너무 빨리 지었어요. 최대한, 진짜, 최대한 몰아내고서 지었어야 되는데. 저게 사실, 라바스톤이 분열할 거라고 기대를 잘안 해요. 요새 파로 쓰는 선수들은, 워낙 라바스톤 웬만하면 점사 당하고, 치기 힘들기 때문에 분열할 거라는 기대를 안 하고, 사실은 저 파로에, 우월한 공격력, 공격 속도 때문에 쓰는 겁니다. 거의, 사실상. 그리고 가장 빨리 나오기도 하고요. 중립이 되게 빨리 나오고, 일반 영웅보다. 저게 평타가 공속이 엄청 빨라서, 저런 거 이거 금광 캔슬 한다거나 초반에 구울 같은 거 잡아줄 때 되게 평타 쏠쏠하거든요? 사실 그런 거 기대하고 뽑는 거지, 분열할 거라고 아마 기대 안 했을 거예요, 박준수. 또 캔슬. 헤드헌터는 다 죽긴 했는데 애초에 헤드헌터 많이 안 뽑았었고, 이 정도면 진짜 시간 잘 끌었죠. 이제 그 다음에 윈나 날아오거든요. 날아왔어요 이미. 이러면은 무한 캐슬 되면은 게임 끝납니다. 저쪽에 뭔가 타워 하나 더 짓던가. 이거 근데 묶이면? 정말 다행히 안 묶였어요.
용케미에서 용병이라도 빼와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리치라서. 크립토로드가 이 상황 나오면 진짜 답 없거든요? 크로페멀 했을 때? 그래도 그냥, 진짜, 와이브 민나 쳐다보기만 해야 돼가지고. 그래도 리치니까 어느 정도 압박 주면서 몰아낼 수 있네요. 이거 또 깨지면 진짜 답 없어요. 파시오 M승됐어. 일단 파시오는 잡혔어요. 그래도 또한번 깨고, 일단 파시오는 잡혔는데, 이거 그래도 파시오 잡아도 끝났는데요? 언제 홀업하고 언제 민나 잡는 병력 뽑나요, 이런? 나무도 없어요, 언제든. 저 스피릿 타워 위치를 저기로 하면 안 됐는데, 이길 생각이었으면은, 금강 지킬 수 있는 방법, 그 윈드라이드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거는 여기서 지지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버스커. 호러팟 나무가 없어요. 이거 또 깨지고요. 이게 스피릿 타워가 저 금강 저 아래쪽에 저 공간에 안 들어가나요, 건물이? 제가 보기에는 들어갈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저쪽에 지어줬어야 되는데 앞에 스피릿 타워 지은 건 전혀 의미 없죠. 여기도 한 마리는 못 캐요. 저 금강 오른쪽에 윈나 홀드해 놓으면은 에콜 한 마리는 그못 캡니다. 4인 캐기밖에 못 해요. 일단 버스커 나왔으니까 여기다 버스커 세워놓으면은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는데 이거 박준 선수 레이더로 일단 밀 생각인 것 같네요. 이거 포트 가서 선수가 타이니 던져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고 나서 서드용 좀 힘싸움에 도움되는 거 뽑으면 되는 그만이거든요. 바로는 이제 좀 있으면 힘이 빠졌으니까 레이더에서 밀 생각인 것 같은데 레이더에서 밀면은 오히려 해피 선수한테 조금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리치가 아무래도 단독이어도 레벨 뜨고 하면은 4레벨 찍히면 일단 프로토 한번 찍히면은 끔살 가능성 많이 줄어들거든요. 리치가 올인 같은 걸잘 맞기 때문에. 금방 또 캔슬. 헬스 한번 써주고요. 근데 파션은 다 죽을 것 같아요, 또. 스스까지 써가지고 또 살려주네요. 근데 이거 밀거 아니면은 다음 타를 준비하긴 해야 돼요. 박준 선수도 리치 5렙 되겠는데요 이러다 또 캔슬. 해피 선수 이런 아래다 하나 짓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구라 레이더 두 마리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박준 선수. 일단은 홀업 눌렀어요. 너무 많이 캔슬돼가지고. 레이드 두 마리 나왔고요. 50을 뚫어주지, 인구수 50을 뚫지는 않았어요. 1스 사주면서 꿀이랑 또 다음 뭐 정비를 준비하고 있고. 이거 추격해서 온 건데 용병 사서 잡진 못했고요. 리젠님 좋아요. 그냥 코일이 없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리젠님. 저 구유도 괴롭힐 수 있거든요? 타워가 뭐 언제든 기지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윈나로 들어가서 구유도 잘라주면 아프고. 네트워크 에크로폴리스에다가 한번더 캔슬은 안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울 한 마리씩 잡아주면서 본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본진 다 커버가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구울 숫자 줄여주면은 땡레이더로 밀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림 그릴 것 같아요. 이거 두 마리도 잡아줘야죠. 버스커! 버스커 좋아요. 이거 커요. 버스커 실수로 나왔다가 지금 밤시야라서 놓칠 수도 있었는데 박준수가 캐치 잘했습니다. 인구수 31, 해피 선수. 이거 여기 크립트랑 알타도 못 지켜서 이거 다 부셔지면은 홀업 돼도. 그리고 이거 크립트랑 알타 부셔지면은 네크로폴리스 본진 네크로폴리스 앞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이거 본진 홀가스도 있어요. 레이더 더 추가, 아, 그냥 포트리스 가네요? 올인 아니에요? 이거 너무 아쉬운데. 올인했으면 여기서 끝인데. 올인 아는 건 조금 아쉬운 것 같고. 여기서 그래도 타격 많이 줄수 있으면. 워드홀렛 잡고, 버스커 잡아줘야죠, 그 다음에. 레이더 다음 인스네어. 그쵸. 계속 이득 봅니다, 박준 선수. 끝내진 못하고 있긴 한데, 굴. 아쉬운 대로 굴. 굴 잡히는 것도 커요. 한 마리 더. 아, 이건 리추얼. 여기 크립트는 지킬 것 같네요. 박준 선수가 무리 안 합니다. 부시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노바 한방 맞으면 피들이 다 간당간당 해서. 고치로 나오네요, 해피 선수. 이거 고쳐야 되긴 할것 같아요. 핀드가 나오고, 뭐가, 윈드라이더 견제할 수 있는 병력이 쌓여야 되기 때문에, 알탄은 아래에 짓고 있는 것 같고, 멀티 쪽에. 그러면서, 근데, 조금 아쉬워요. 가장 베스트는, 포트리스 완성될 때까지 계속 괴롭혀가지고, 귀환하면서 동시에 타인이 사가지고 던지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피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뺍니다. 언데드도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에코가, 멀티플레이가 많이 나오는 게, 여기서 멀티 먹고, 결국 버티면은 멀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버티면은 80대 80 만들 수 있거든요? 존버 하면은 그냥. 사냥터도 막, 다른 맵처럼 많은 게 아니고, 결국 존버하면 80대 80 만들 수 있고, 리치 레벨도 꽤 떴기 때문에, 해피 선수도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굉장히 불리하긴 하지만. 소리 킬까요? 네, 소리가, 이쪽도 그, 게임 사운드랑 해설 그, 밸런스를 맞추기 때문에, 소리를 키게 되면은, 게임 소리가 작고 해설 소리가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해설 소리가 잘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소리를 키면은. 일단 게임 소리 켰고요. 그리고 리치 노려주는데 포탈 사서 바로 포탈 사줍니다. 일단은 바로 본진 위쪽으로 타줬고, 윈 선수 1500까지 세이브했는데 두고 누르고 타이니를 바로 던지진 않네요. 할거 없다 생각을 했는지. 계속 일단 병력이 이득을 봐줍니다. 내가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게 이쪽도 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게임 소리를 작게 하고, 해설 소리를 키워놓기 때문에 소리를 키면은 게임 소리가 작고, 네오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Could 지금이라도 타인으로 던져주면서, 일단은 서드 쉐원을 선택해줬어요. 그 칩튼을 선택할 수도 있고 쉐원일 수도 있는데, 쉐원 선택하게 되면 소울번이랑 헥스 시너지 이용해서 영웅킬을 하는 쪽으로 게임을 풀어갈 것 같죠? 우선 레이더 3마리까지, 그럼 나머지는 윈다. 일단 해피 선수 진짜 엄청 가난하긴 합니다. 계속 구호도 끊겼고 멀티도 늦게 돌아왔기 때문에 나무도 많이 없어요. 보통 멀티하고서 남는 구울로 남기 때문에 나무가 부족한 일은 별로 없는데, 구울도 계속 괴롭힘 당해줬기 때문에 나무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일단 한번 타이밍 잡고 왔어요. 근데 올인 아니고 해피 선수도 블랙 가고 있어요. 50 유지하면서 그냥 한번 온 거예요. 이거 노바 그냥 뺄 거면은 노바 피오네 써주고 싸울 생각인 것 같죠? 뺄 거면은 그냥 노바 피오네 써면서 잡아보면 했는데, 병력 이득을 좀더 보겠다. 윈나랑 1대1 교환해주면은 언데드가 엄청 이득이거든요. 윈나가 경치를 많이 쓰기 때문에 비싸고, 리치 5레벨. 윈나 두 마리, 윈나 세 마리, 핀드 한 마리 잡히고. 이제는 노바 다 쓰고 뺄것 같죠? 파시오! 아, 파시오 근데 데일도 있고 테포도 풀 있어요. 근데 이거 데일 안 쓰면은 3렙 노바의 위력이 너무 약받네요. 데일을 먼저 쓰고서 테포를 탔어야 됐거든요. 아니면 헥스를 2차한테 써주는 거야? 이거 노바 3렙의 위력이 너무 약받죠? 이거는 손익계산서를 한번. 일단은 언제든 병력 전멸.
그리고 오크는 마이번 네 마리 죽었네. 그래도 팟시오. You're forgetting one thing, Neil. You're forgetting one thing. This is 모르겠네요. 근데 오크가 엄청 손해본 것 같진 않거든. They call him the Emperor. Ah, okay. That's something. 일단은 뭐 파시오는 태반에서 안 사고 아타에서 뽑으면 되니까 위치 5렙이 된 건 좀 크긴 합니다. 소리 끌까요, 킬까요? 투표할게요. 1분 동안 소리 끄자는 분들이 많으면 소리 다시 끄고 소리 키자는 분들이 많으면 소리 킬게요. 계속 소리 켜달라고 하셔가지고 소리 켰는데 채팅창 보고서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일단 인턴스도 50세이브 들어갔고요. 공업도 눌러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무 되게 많거든요. 나무가 되게 많은데 공업이 아직 1업도 안 돼 있어서 워스턴프가 있는 게 아니니까 동력 업그레이드라도 좀 충실히 해줘야지 인싸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키는 분들이 많기 키자는 분들이 많아서 키고 하겠습니다. 대나가 3레벨이 되나요? 대나 3레벨이 되고 안 되고도 큰데 나한테 남은 거 대나 몰아주고 있는데 3레벨 될 것 같네요. 여기 멀룩 3레벨짜리 멀룩도 있고 그다음에 여유있게 3레벨 찍어줬고요. 이러면 대나 5, 아 대나 아, 리치 5, 대나 3. 이쪽은 파셔 3, 8호 4, 쉐원 3인데 8호가 4레벨이 너무 잉여라는 게 좀 문제긴 해요. 힘싸움을 크게 이제 후반 중후반에는 도움이 안 돼서 대피 선수 50 깼습니다. 좀 더 버티다가 50 깰 줄 알았는데 뭐 좀 어중간하게 깼어요. 사실 모으다 깬 게 아니고 바로 막 약간 급하게 깬 느낌이라서 공업은 디스 공업 해주네요. 없는 유닛은 계속 구울 디스 업그레이드 쪽 해주고 있고 투크립. 크립트도 투크립이네요. 투크립. 아 핀들 많이 모아놨네요. 핀들 다섯 마리를 모으고 나서 앞라인을 좀 구울을 세우겠다. 그러면서 디스도 한 마리씩 추가해주고요. 사실 벤시도 괜찮거든요. 민나 상대로. 벤시가 저 민나 독댐이 안티매시셀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벤시도 생각해볼만 했는데 그냥 우직하게 병력으로 밀겠다. 인구수 70. 70 다 왔어요. 병력 하나 오고 있는데. 다 왔고 아래쪽으로 좁은 지역을 잡고서 지형을 잡고서 싸우겠다. 지금 구울 처리하기 좀 애매하긴 해요. 민나가 구울이 민나를 때릴 수는 없는데 민나로 하나하나 점사해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워스턴포가 있으면 워스턴포 찍고 체라 날려주면 살살 녹거든요. 근데 지금 워스턴포가 없기 때문에 구울 처리하기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지금 잡고서 오 리치 부재 중일 때 핀드한테 바로 붙으면서 아 근데 확실히 워스턴포가 없으니까 윈나가 잘 붙었는데 크게 아프게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죠. 아, 이거는 시작부터 언데드가 이길 것 같은 분위기 아닌가요? 지금 딜교가 되는 게 핀드가 너무 안 높고 윈나는 너무 빨리 녹아요. 레이더가 잘 핀드 쪽으로 돌려가긴 했거든요. 원래 구울 쪽에 붙어있으면 수까지 녹는데 아 이건 대패인 것 같죠? 서로 인구수가 빨리 줄긴 했는데 싸우는 느낌이 윈나 다 죽고 나면 이제 주적딜이 없어지는 거라서 언제든 아 오크는 리치 만화 한 번 더 리추얼 해가지고 챙겼고 노바 한 번 이거 쉐원한테 코일 노바 들어가면 쉐원 죽어요. 저는 코일이 안 들어가서 쉐원 살았고 그리고 지금 다레가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코일 노바를 다 넣고 노바만 썼고 이거는 밀리죠. 윈드라이더가 녹고 나면은 언데드는 병력이 다 녹으면은 이제 영웅 힘이 세니까 영웅 힘이 있는데 오크는 윈나가 다 녹으면은 영웅 힘이 약하기 때문에 윈나가 다 녹는 순간 같은 인구수 감소가 있었어도 오크가 힘이 훨씬 많이 빠집니다. GG 선리치로도 이기네요 해피가.